최근에는 바이오 에탄올 등의 미래 에너지원과 첨단 산업 원료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같은 면적에서 생산해오던 양식 해조류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실정. 양식 해조류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이가 짧은 이유가 있어. 수온이 그래도 8도, 7도 정도 가야 여기 팍 크는데 작년보다 한 1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봐도 보면. 평년보다 거진 1도, 작년보다도 한 1도 정도는 높아. 이게 미역 성장이 덜 된다는 거야. 미역 성장이 안전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살이 차고 그래야 되는데, 덜 된 상태에서,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날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 살이 차버려. 그러니까 요거 좀 짧다고 봐요. 지난 100년간의 추세보다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는 지구 온난화. 바닷물의 온도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제주 지역 해수면을 40년간 올린 것도, 한반도 폭우 빈도수를 증가시킨 것도 지구 온난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수온의 변화는 과연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지난 9월, 거문도 앞바다. 느릿한 몸놀림으로 바위 틈을 오가는 작은 물고기들. 생물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다. 뿌연 바닷물 사이로 민낯을 드러낸 바위들의 모습이 처연하다. 동해 일부 앞바다는 성게들 천지. 해조류가 사라진 바위는 대표적인 해저생물인 성게밭이 되어 있었다. 초록의 숲이 자취를 감춘 바다. 바다의 생물들도 설 자리를 잃었다. 갯녹음으로 인한 황폐화. 지금 우리 바다의 현 주소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는 최초로 동해연안을 대상으로 첨단 항공영상 기법을 활용한 갯녹음 발생 현황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해연안 해역 12개 시군의 수심 15m 이내에서 초분광 항공영상을 촬영하고 항공레이저로 측정을 하는 작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체 안반 면적 17,054헥타르 중 정상 안반은 38%에 불과한 6,536헥타르. 갯녹음이 심화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안반 면적이 전체 면적의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 그 연안 마을 어장에 약 26%
90%가 지금 갯녹음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체 우리나라 마을 어장 중에서도 동해안 지역 같은 곳에서는 약 17,000 헥타의 안반 지대가 마을 어장 내에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0%인 만 헥타가 지금 갯녹음이 그 진행되어 있고 또 매년 이 갯녹음 면적이 약 1200 헥타씩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우리 바다의 황폐화. 잃어버린 천혜의 바다 숲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제주 서귀포에서 남서쪽으로 3km에 위치한 무인도 섭섬.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섭섬은 제주 무인도에서 중생물종 다양성이 최고로 손꼽힌다. 섭섬 인근 바다 역시 보호 대상으로 외부인들의 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다.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어린 문어 한 마리가 경계 태세를 갖춘다. 무성한 바다 숲 옆으로 은빛 물결이 이어진다. 독이 든 지느러미를 한껏 치켜세우는 솔베 간팽. 아열대 어종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섭섬 바다.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밭도 이곳에선 흔한 풍경이 되었다. 바다가 아열대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여름, 섭섬 인근 바다에서는 한 대학 연구팀의 조사가 진행됐다. 바다 숲을 이루는 해조류의 분포 상황과 갯녹음화 정도 등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갯녹음을 치유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다. 하나 특이한 점들은 이제 유절 산호라고 하는 홍조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산호류가 많이 안반을 피복하고 있어서 지금 해조류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잘 경쟁하면서 살 수 있게 어떻게 보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열대 바다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동중국해 남부에서 시작된 쿠로시오 난류에서 갈라진 지류가 흘러들어가는 곳은 우리나라 제주 남쪽 해역. 한반도 수온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해류로 인해 제주 바다는 점차 오키나와 인근 해역의 기후를 닮아가고 있다. 아열대 바다로 알려진 오키나와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그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시켜줄 곳이 오키나와 국제해양공원 안에 자리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일본에선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추라우미 수족관. 이곳은 열대기후의 특징을 잘 녹여낸 오키나와 바다의 축소판이다. 수족관의 생명체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 대수조에서 살아가는 지상 최대의 어류 고래상어다.
1층은 심해의 여행, 2층은 크루시오의 여행, 3층은 산호초의 여행이란 주제로 1만 천여 마리 열대 바다 생물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아열대 바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오키나와의 바다.